안녕. 오늘은 눈사람이 보낸 편지 읽어줄게요. 창밖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은색이고 창밖은 은색이고 눈사람도 여기저기 있죠. 캐슬린 화이트 글, 앨리슨 에드슨 그림, 최용은 옹김. TGM 아기 토끼와 눈사람은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겨울 지나자 눈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눈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 토끼 앞으로 편지 도착. 눈사람이 보낸 편지였어요. 눈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고 있대요. 다시 겨울 오면 눈사람은 아기 토끼를 만나러 올까요? 아, 눈의 결정의 모습이군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짝반짝반짝 아름답네요. 눈사람이 보낸 편지. 아기 토끼는 싱글벙글 웃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사람에게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었죠. 눈사람아,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기나긴 겨울 동안 아기 토끼는 눈사람과 놀았죠. 눈사람한테 새 모이를 주는 방법도 알려주고 눈 뭉치 던지기도 알려주었어요. 해지고 날 어두워지면 아기 토끼는 눈사람을 꼭 안고 말했죠. 눈사람아 잘 자, 내일 또 만나. 어느 날 아침 아기 토끼는 눈사람과 놀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눈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사람아 어딨어? 아기 토끼는 이곳저곳 눈사람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눈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기 토끼는 곧장 엄마 토끼에게 달려갔죠. 엄마, 눈사람이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 이건 비밀인데 봄이 오면 눈사람은 여행을 떠난단다. 다시 겨울이 되면 눈사람이 올 거야. 엄마 토끼가 아기 토끼를 안아주며 말했죠. 정말요? 엄마 토끼 말에 아기 토끼는 마음이 놓였어요. 몇 주가 흘러 아기 토끼는 당근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집배원 아저씨가 왔어요. 네 앞으로 엽서 왔구나. 와, 저한테요? 아기 토끼는 신나서 크게 외쳤죠. 아기 토끼는 엄마 토끼와 함께 엽서를 읽었어요. 아기 토끼에게 안녕, 난 지금 사막에 있어. 이곳은 아주 더워. 너는 낙타를 타본 적 있니? 낙타를 타면 덜컹덜컹 흔들리지만 정말 재밌어. 너도 여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사랑해, 눈사람이. 딸기길 무퉁이 집에 사는 아기 토끼에게 눈사람이 낙타를 탔대요. 아기 토끼가 킥킥거렸죠? 그날 밤 아기 토끼는 꿈속에서 눈사람을 만났어요. 아기 토끼와 눈사람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힘차게 달렸죠. 아기 토끼는 눈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꿈은 처음이었죠? 날씨가 더운 어느 날 아기 토끼는 두더지와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 토끼가 아기 토끼를 불렀어요. 야, 이것 보렴, 눈사람이 엽서를 또 보냈어. 야호! 아기 토끼는 손살같이 엄마 토끼에게 뛰어갔죠. 아기 토끼에게 난 즐겁게 정글 탐험하고 있어. 그런데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내 모자를 가져갔지 뭐야? 원숭이가 바나나도 먹지만 꽃도 먹는 거 알고 있니? 네가 보고 싶어, 눈사람이. 딸기길 모퉁이 집에 사는 아기 토끼에게. 눈사람이 모자를 다시 찾았을까? 두더지의 물음에 아기 토끼가 대답했죠. 당연하지. 눈사람은 날쌔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해. 눈사람은 모자를 다시 찾았을 거야. 눈사람이 보낸 엽서가 점점 쌓였어요. 아기 토끼는 엽서의 멋진 사진들을 보면서 눈사람의 다음 여행이 궁금해졌죠. 가을이 무르익은 어느 날 아침 눈사람에게서 또 엽서가 왔어요. 엄마 토끼가 엽서를 읽어줬죠. 안녕,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야.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네가 없으니 재미없어. 아기 토끼야, 보고 싶어. 곧 집에 갈게. 와, 눈사람이 집에 온대요. 오늘 올까요? 아기 토끼가 폴짝폴짝 뛰며 소리쳤죠. 아니,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올 거야. 엄마 토끼가 대답했죠. 그럼 눈은 언제 올까요? 아기 토끼는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기 토끼는 창밖을 보고는 활짝 웃음 지었죠. 하얀 눈이 폴폴 내리고 있었거든요.
눈사람아, 얼른 와. 아기 토끼는 속삭였어요. 그날 밤 아기 토끼가 잠들자 눈은 점점 더 빠르게 내렸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사람이 아기 토끼를 만나러 왔거든요. 와, 반갑겠어요. 눈사람과 아기 토끼가 잘 만났죠? 영국 작가의 그림책이었어요. 오늘은 눈사람이 보낸 편지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바이바이.